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방송 준비하기 전에 우연히 눈에 들어온 것이 어제 방송을 보고 한 분이 남긴 그런 내용의 한동훈 신드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이게 이제 한 분이 글을 남기신 겁니다. 이 한동훈 신드롬이라는 것을 남겼는데 참 여러분들이 이런 신드롬 유행 이런 것에 눈이 참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선전, 선동, 사기 이런 것도 다 뭐 일종의 유행이나 신드롬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동훈 신드롬에 공박사님께서 유독 찬물을 끼얹고 계시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국힘당이 적어도 150 간다는 것입니다. 한동훈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저들은 필연코 이번에도 예, 선거를 만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총선 판세 분석을 보시고 한 분이 이제 남기신 건데 정상투표라면 150석 정도는 갈 거다 이야기인 거죠. 한국의 예, 뭐 여론조작이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50%는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저들은 이번에도 선거를 만질 것입니다. 그 만지면 이제 150석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한동훈 신드롬 뭐 여기에 제가 꽂혀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부정선거를 이야기해도 쇠기의 갱일기니 그리고 선거가 마치고 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책임을 윤 대통령한테 다 뒤집어 씌울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또 의견을 남기신 분도 계시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고 나라의 앞날과 국민들의 여러분들 안위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해줘도 그야말로 이제 쇠귀에 경일기하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또 한 분이 카메라도 못 찍게 하고 투표장 근처에도 개수도 못하게 하고서는 어떻게 사전 투표자 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투표자 조작해서 발표해도 믿으라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사전투표 결과입니다. 항상 젊은 사람이 야당을 찍는다고 그리고 그들은 놀러 가려고 미리 사전투표한다는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그래서 항상 통계에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슬쩍 언론에서 흘리면 다 사실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공직선거가 갖고 있는 어두운 면을 잘 아시는 분이 좀 개강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예, 또 한 분은 보면은 이렇게 헌법, 선거법, 형법 등 온갖 법을 위반하고 저지른 그런 부정선거를 아무렇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은 투명인간 사건처럼 대하는 인간들은 무슨 이유든지 직접 간접 부정선거로 인한 이득을 얻고 있거나 개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모를 일입니다.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야 입을 닫고 있겠지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것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의견이나 댓글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이 댓글이나 이런 것을 읽어가면서 제가 떠오른 생각은 야 여러분 이 보시죠. 선거를 한 번도 아니고 10번 이상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가지고 선거 결과를 조작해 왔다.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후보가 당선되든 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든 그건 차치해 놓고 우리가 배운 그런 교육이나 본인이 평소에 갖고 있는 가치관 같은 것을 염두에 두면은 야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용인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여러분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야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변했을까?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범죄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보통 범죄도 아니고 그리고 그 범죄가 어쩌면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범죄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쉬쉬하고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야, 그거 보면은 이게 어떻게 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지 이 참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이 선거 결과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 최종 결과물인 후보가 받은 득표수 당선과 낙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최종 중의 최종 결과물이 모두 다 조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너무 대단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엊그제 소개했지만 용인정 선거구에 뭐 용인정뿐만 아니고 모든 선거에 일어난 일종의 사례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위가 당당하게 발표해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9천억을 쓰는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수. 여기에 거소선상 관외 사전 국외부재자 국외부재자 투표 공간 동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 겁니까? 이거를 덮는 거가 어떻게 여러분들 맨정신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사건이죠. 여러분들 이게 그걸 그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는 두 종류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표를 특정 정당에게 왕창 밀어주든지 아니면은 다른 정당에게 빼앗은 만큼을 더해주든지 A 정당에서 빼앗은 것을 B 정당에 더해주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차이값 그래프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고도 다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열 번 이상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10번 이상 선거 데이터를 만져온 거지 않습니까? 예.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다 분석을 해보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는 다 규칙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찾아낸 규칙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해 보니까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왼쪽은 조작한 거, 선관위가 발표한 거, 오른쪽은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선거 데이터에서 찾아낸 전산 프로그램 규칙을 이용해서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한 것이 이렇게 복원이 되지 않습니까? 복원된 상태의 차이값 그래프하고 조작된 상태의 차이값 그래프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고 이것이 4.15 총선 전국에서 다 관찰되고 4.15 총선뿐만 아니고 지난 10년간 모든 사전투표에서 동일한 것이 관찰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사건인 거죠.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이런 사건을 대통령이 다 입을 다물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앞으로 온전하겠습니까?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게 제가 걱정이거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 용인정을 찾아보니까 13,610표의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더불당 후보한테 13,610표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예. 더해 줬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더해 주기 위해서 뭐를 또 만진 겁니까? 진짜 사전투표율, 실제 사전투표율을 국민들이 모르게 해놓고 그걸 부풀린 거 아닙니까? 예. 얼마를 부풀리는 건 6.58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6.58을 부풀렸지 않습니까? 6.58을. 예.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20.05%인데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26.63%를 부풀려서 발표하고 그만큼을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았던 유권자를 투표자를 13,610명을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어떻게 집어넣어 줬습니까?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집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그게 사전투표에 사람이 많이 오면 올수록 예 통행세를 많이 거둬가지고 더블당한테 넣어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톨게이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전투표 여러분들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톨게이트의 징수원이니까 톨게이트에 차가 많이 통과하면 뭐죠? 예, 돈이 톨게이트 요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요금이 뭔고 하니까 유령 사전투표자 수죠. 그 톨게이트에 많이 오면은 더 많이 받아가지고 뭐죠? 그거를 더불어민주당에 다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이름 더불어민주당에 이름 다 더해줘니까 예, 이 더해지기 전에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인데 60%를 올려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려주지 않습니까? 응? 올려주기 위해서 13,610표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막힌 일들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대통령이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썼다면은 아마 지금 의료 문제를 대할 때 예. 내 같은 사람들도 대통령 입장에 서가지고 뭡니까? 대통령이 잘하신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완전히 뭡니까? 깡무시하고 예. 닥치고 의사 정원 2,000명 늘려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게 제 면정신을 보이겠습니까? 면정신으로 안 보이는 거죠. 면정신으로 보이기가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그래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잘 모르신 분이 많기 때문에 뭐 이게 정말 나라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